내린 김천. 개묘년 새해를 연구로 불태우고 있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버섯? 김천의 버섯이라니? 안녕하세요. 청년이 바꾸는 지방, 청버지! 청년 리포터 김혜연입니다. 추워. 너무 추워. 하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 특별한 버섯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대표님, 여기 마주는 어떤 곳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농촌에서 잉여되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을 가지고 가공한 버섯 스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버섯 스낵 같은 경우는 네. 오일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엄청 바삭바삭하네요. 네, 저희 버섯 스낵은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삭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조 과정 중에 오일을 전혀 쓰지 않아 산패될 요인과 그리고 폐유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친환경 제품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패키지까지 종이로 만든 패키지를 사용해서 자연에서 자연에게까지 친환경적인 선순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 많은 지역들 중에서 김천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김천은 농산물이 풍부합니다. 또한 도농도시에답게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것들 중에서 버섯이라는 걸 선택하신 이유는? 김천시에서는 세종이 버섯이 많이 나는데요. 그만큼 잉여된 생산물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버섯을 선택한 이유도 맛에서 보통의 그런 천연 감미료를 가지고 있어서 화학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는 맛을 나타낼 수 있어서 더욱더 이로운 원재료로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먹어봤잖아요. 버섯 맛도 나면서 뭔가 버섯 맛이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우와, 너무 귀여운데요?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건 뭘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3D로 이렇게 스케치가 된 제품을 이제 미니어처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촌에서 버려지는 그런 부산물들로 저희가 친환경 미니어처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부산물까지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역민이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정직하시게 본인이 일하신 만큼만 가져가시는 예, 그리고 나머지의 수익이나 이런 거는 또 지역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행들을 위해서 나눠주실 줄 아는 그런 분이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되게 깨끗한 경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김천에 오시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대표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적인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네, 청바지 공식 질문입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바꿔나가실 김천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농촌 도시라 하면 농민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반면에 소외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도심에 계신 주민들인데요. 지금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분들의 본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주의 경우 버섯을 생산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민과 그리고 원도심 주민과 제조업자, 저인, 저가 함께 상생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천의 농민, 주민, 제조업자가 서로 상생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마주. 김천에서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행복하길 응원하며 청년이 바꾸는 지방, 대구 경북의 청바지를 계속 찾아가겠습니다.